황강희 씨. 아, 왜? 네, 저한테요. 자,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요? 부담 제일 없지. 자, 30초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예, 예. 아, 가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어요. 예, 예. 아, 저, 예. 제가 이제, 그, 저도 돌파구가 또 필요하고요, 선배님. 예. 젊은 피를 좀 충족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스타킹에서 무한도전 간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해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시원하게 보내주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잘리면 토요일날 첫 자리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안 됐다. 제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자, 시간을 철저하게. 다른 후보들과의 협조성 위해서. 자, 다음은 강균성 씨입니다. 자, 강균성. 아, 지금 잭시오 씨. 잭시오 씨. 다음은 강균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균성입니다. 저는 미쳤어요. 재밌다. 그렇더라. 재밌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신도라의 신도. 겹치지 않는 캐릭터. 젊음. 간단하게 어필하네, 그냥. 이야, 몇 가지 멋지다. 단어 없는 거야. 침착하게.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장훈 씨. 재밌다. 예, 도윤 씨 갑니다. 도윤 씨. 아, 재밌다. 네, 뭐 저는 우차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안 한다고 제 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왜 오늘 나왔냐? 저한테 욕하신 분들, 그분들 때문에 나왔어요. 저는 오늘부터 네. 정말 그동안 마음의 응어리 다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최시원 씨. 아, 네. 아, 저기 왔네. 잘생겼다. 네. 시작해 주시죠.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자면 승무구죠, 허리구드야. 최고의 후보의 묘사를 갖추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휴. 야, 동작 하나하나가 화보입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화보예요. 자, 다음은 장동민 씨. 네, 안녕하세요. 장동민입니다. 지난 10년간 무한도전 참 재미의 맛을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맛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래요. 보다 강력하고 보다 자극적인 거 원합니다. 10년 동안 빨아먹었으면 못 빨아먹을 게 있어요. 보다 강력하고 독한 게 들어가줘야 무한도전이 20년, 30년 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하나 해주세요. 시끄러워! 다음은 이원승 선배님. 다음 우리 이원승 씨요. 예. 자, 우리 도둑. 예. 제가 자, 지금 연예계 지금 이곳에 모인 분들 모두 이 연예계를 쥐락펴락하는 너무나 능력자들이 다들 모여 계십니다. 정말 TV를 틀면 모두가 나오는 최고의 핫한 능력자들이 이곳에 계신데요. 하지만 저 홍진경 어느 채널을 틀어도 지금 현재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저의 어떤 그런 희귀성, 저는 이 희귀성을 희귀성. 자, 그만 됐습니다. 홍진경 씨,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죄송한데 홍진경 씨, 그걸 또 봐요. 작가님을 좀 희귀성이 아니라 희귀성. 네, 작가님. 저기 희귀성이 아니라 희소성입니다. 예, 예. 아, 일단 다음은